지금 쥐어들을 만나기 위해서 잠실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많은 팬분들이 이곳에 나와 있는데요. GOD 단독 인터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2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GOD 오늘 저녁 6시 콘서트 직전에 만났습니다. 따끈따끈하다 못해 후끈한 단독 인터뷰.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GOD. 너무 튀는 거 아닙니까? 뭐가 너무 튀어? 똑같아 아직도. 네 양말이 튀는 거 같은데. 양말이 튀어. 양말이 튀시는데요. 재결합의 그 속 깊은 이야기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기상이 형이 얘기해 주는 게 맞죠? 네. 자기가 얘기할 것처럼. 그냥 서로가 많이 그리워하던 찰나에 좋은 계기가 있었고 뭐 이렇게 같이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GOD 그니까 이제 잠깐 쉬겠다가 한 이후에 각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준이 형은 그 헐리우드 영화를 찍었지만 잘 안 돼서 그렇지. 헐리우드 영화 배우예요. 맞아요. 저도 영화는 잘 안 됐지만 저도 뭐 잘 안 됐죠. GOD로 뭉치니 대박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다섯 남자. 올해로 데뷔 15주년이죠. 지난 7월 전국 투어 콘서트를 시작. 무려 7만여 명의 관객과 재회합니다. 지옥에서 뇌수막염 맡고 있는 유교사입니다. 첫 콘서트를 앞두고 뇌수감염 걸렸던 개상씨 그 뒷얘기를 들려줍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떨어갖고 뇌수막염이 왔었어요. 그 뇌수막염에 걸리면 한 15일 정도 입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입원한 지 3일 만에 나왔거든요. 멤버들이 다 잘 도와줘갖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죠. 아, 우리 개상이 잘해요. 혼자 있을 때보다 멤버들과 함께 있으니까 훨씬 좋죠. 좋아요. 너무 든든한 진짜 형제를 만나고 다시 그 힘으로 다시 움직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표정도 훨씬 밝아졌어요. 아, 네, 진짜로. 네. 진짜로. 팬들도 우리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구나. 세월은 속일 수 없구나 느낄 때.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집안일 하다 보니까 나도 어느새 그래서 30대가 됐고 40대가 됐고 이거에 대가 울분을 토해내는 네. 그래서 막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싱어롱을 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 부른 거예요. 랩까지. 제가 3시간 전에 와서 질문을 드렸더니 1번 결혼 언제예요? 저는 뭐 한 내년 정도에 다시 수영이한테 뭐 여쭤보죠. 이제 뭐 형님 결혼 언제예요? 뭐 이제 때가 되면 할 거예요. 때는 벌써 지났기 때문에 뭔지 알죠? 좋은 소식 있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제일 먼저 이제 결혼을 해도 뭐 식착고 하면 47이잖아요. 47, 70세 이런 거 자막으로 넣어도 되겠습니까? 뭐 어차피 아는 거고 나이는 나이에요. 나이는 먹지만 사람이 이 마음만 이렇게 젊게 살면은 it's okay. 그래서 형은? 냉동인간. 저 왓썹. 알았어요. 지오드 콘서트에 가면 덩달아 나이를 잊게 됩니다. 에너지가 대단하죠. 그 공연을 본 아시아의 공연 마케팅 담당자가 극찬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극찬을 하면서 어떤 프로포즈를 하던가요? 극찬만 했어요 일단은. 극찬만 하고. 근데 저희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저희 팬들을 칭찬하는 내용이어서. 그렇죠. 노래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그 15,000명이 한 곡도 안 빠지고 다 따라 부르는 게 자기가 유튜브, 뭐 스티비 원더 뭐 다 가봤는데 네.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대. 깜짝 놀랄 선물 있다면서요? 바람이라고. 바람? 네. 그 노래를 처음 선보이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 노래를 작사를 개상이가 전곡을 했거든요. 방금 전 콘서트에서 첫 선을 보인 곡 살짝 들려드릴까요? 지원이 다음 콘서트는 언제쯤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되게 오랜만에 뭉친 만큼 그거보다 더 오랫동안 팬들과 함께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글쎄 언제라고 딱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시 와야죠. 네. 제가 이랬어요. 이 자식들이 내 나이 될 때 저 좀 완벽히 영감 나. 이 자식들이 목소리도. 아나 지금 이순재 선생님인 줄 알았어. 말씀하세요. 아 진짜로 이 자식들이 내 나이 돼서 나만큼 뛸 수 있으면 나도 그때 한다고 그랬어요. 약속했어. 나중에 그때 그치. 이만 침대 우리는 이 자식들아. 아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저보다 더 까만 거 같아요.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계속 멋지게 나갈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전설의 힘을 보여준 GOD
응원하겠습니다. 나쁜 기억은 안 나.